네, 매일 정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어제 이제 시장을 보니까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역시나 또 큰 빛을 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매일 정보 남녀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먼저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주말에는 근데 700명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뭐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일단 검사를 많이 안 해서 줄어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확산세는 다시 평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다시 9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1000명 찍었다가 주말에는 그만큼 검사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700명, 다시 900명대로 넘어간 상황이고 현재 정부에서는 3단계 검토와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매일 장 보는 남녀에서도 여러분들께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쯤 또 동창회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그 지인들도 만나서 술 한 잔도 해야 되는 좀 이렇게 연말 분위기도 나고 또 눈도 왔잖아요. 얼마나 그 좋습니까 지금. 근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즐기지는 못하지만 주식으로 좀 즐기셔야겠죠. 그래서 종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집콕하시면서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들이 잘 가니까 우리가 많이 갔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재택근무 관련주 ECS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니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상한가 같더라고요. 아 ECS 많이 네. 올랐어요. 어제 상한가 마감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얘기했던. 맞아요,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개편하고 첫 종목, 첫 종목. 맞아요. 12월 1일에 아마 얘기했을 네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12월 1일 날 얘기했는데 이 매장남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 가서 한 번만 더 오르면 거의 뭐 더블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릴 때 5,900원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종가가 9,080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택트 관련주로 가는 거고 말씀드릴 때 다 설명 잘 드렸었지만은 지금 그 ECS, 뭐 알서포트, 줌인터넷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언택트 관련주 아닙니까? 근데 알서포트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제가 그 알서포트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약간 신선한 종목이 갈 것이다 라 그래서 ECS 말씀드렸는데 네. 예상대로 지금 최근에 알서포트보다는 ECS가 더 좀 강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저는 하겠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매장남을 네. 통해서 알게 된 종목이긴 해요. 네, ECS는. 좀 약간 네. 생소하긴 해요. 그래서 매일 장보남녀 이제 취지가 조금 투자 아이디어? 네, 그런 거를 좀 드리는 그 방송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여러분들 ECS에 이어서 조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생소하진 않아요. 근데 투자 아이디어로 들은 네. 듣자마자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수익이니까 오늘도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이름에 힌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장바구니 열어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장바구니에 뭐 담아오셨어요? 제가 꾹꾹 눌러담은 종목, 바로 이거죠. 어머머, 웬일이야. 네, 종목은 교촌 F&B입니다. 뭐 네. 이름 들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창진 씨 치킨 많이 드세요? 저 많이 먹어요. 지난 주말에도 시켜 먹었고 네. 저의 최애 음식이 네. 치킨이랑 떡볶이예요. 어떤 치킨 제일 좋아하세요? 아, 말해도 되나요? 저는 아, 정답입니다. BHC 주로 많이 먹는데 네. 처음으로 지난 주말에는 프라다? 이라는 아. 거를 좀 시켜 먹어봤어요. 요즘 하도 핫하다고 해서. 아, 그래요? 네. 교촌도 안 드세요? 아니, 교촌도 제 최애였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교촌 치킨, 교촌 F&B를 준비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언택트 관련주 아까 보니까 이제 염승환 차장님이랑 뭐 언택트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음식료. 네네. 그래서 혹시 저 방송에서 혹시 교촌 F&B 얘기하면 어떡할까?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네. 중복되니까.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교촌 F&B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다행이다. 제가 여기서 설명 잘 드려야겠다 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 진정한 음식료 수혜주는
치킨 배달 아닙니까? 교촌 F&B.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상장이 된 종목이 교촌밖에 네. 없으니까 국내 증시에는. 그렇죠. 그리고 상장된 지도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교촌 F&B.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음식료는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원화 강세이고 그리고 뭐 연말 특수나 지금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연말 특수를 기대를 해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맥주 드시고 그다음에 또 술자리 연말 모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 때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치킨이나 배달 음식 시키셔서 그다음에 이런 파티를 집에서 즐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촌 F&B를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런 배달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상장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쿠팡도 상장 안 돼 있고 그리고 마켓컬리도 상장이 안 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BHC나 그런 푸라닭 등등. 해마로 푸드 서비스 있겠다. 아, 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손수 쳤네. 네. 네. 그래서 그나마 좀 교촌 F&B랑 비슷한 종목이 바로 해마로 푸드 서비스. 왜냐면 이제 만스터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교촌 F&B는 어떻게 보면은 배달에 거의 그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만스터치는 매장과 배달이 거의 뭐 중간 반반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럼 교촌 F&B가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11월에 이제 상장을 하고 한 네. 3일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참고로 공모가가 12,300원이에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무려 38,95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상장일날 그 최저가가 2만 350원인데 지금 어제 종가가 2만 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거품, 치킨에 기름 빠지듯이 거품이 다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이면은 다 조정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교촌 F&B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PER이 한 지금 14배 정도 돼요. 근데 방금 우리 창진 씨가 말씀하셨듯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 그러니까 비교 업종이 한 해마로 정도 됐는데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보다 현재 PER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3, 40% 정도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마로가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PER이. 그래서 연말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또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때 한번 치킨 시키려면 한 2시간씩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저 지난 주말에 1시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우리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치킨값 비싸시다고 막 그런 말씀도 많이 진짜 비싸요. 배달비까지 네. 붙으면 거의 2만 원이에요. 네. 네. 지금 딱 현재가 2만 900원. 거의 치킨값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치킨값 강력한 지지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게 네.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을 또 유난히 어려워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주가가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크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면은 크게 손실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그 교촌 F&B도 상장하고 나서 38,9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거의 4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더 올라간다고 그냥 따라잡으시면 지금 딱 반토막 나셨을 거예요.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당연히 어려운 거고 지금 자리 수준에서는 제가 지금 그 이 교촌 F&B를 설명드릴 때 어떤 그 해마로 푸드 서비스 기존에 상장한 종목과 비교해서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좋지만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만큼 치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충분히 거품이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지금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이 가능하고 우리가 뭐 언택트 관련주 제가 좀 ECS 다음으로 후속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말 그 익숙한 종목이고 친숙한 종목이지만 한번 지금 자리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채팅방에서도 누가 네. 1교촌, 1교촌 FMB 주식 하나 이렇게 나 치킨 한 마리씩 그 네. 만약에 여러분들 치킨 한 마리씩 사 드실 때 이거 그 주식 한 번씩 분할 매수한다면 지금 자리는 정말 충분히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치킨 값으로 네, 교촌 FMB 주식 그 높은 한 주를 살 수 있다.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럼 이제 네. 교촌 FMB 총정리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 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아침부터 치킨 얘기해가지고 우리 배가 고프네요. 네. 시청자분들 오늘 밤에 저녁에 치킨 시켜 드실 수 있는데 자 일단 보면은 코로나19 연말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특히나 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 테마가 아니고 그리고 PER 기준으로 해마루 푸드 서비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연말에 외부 활동이 지금 철저히 감소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배달 음식 시장은 더더욱더 수혜를 볼 것이다. 교촌 FMB 여러분들 꼭 오늘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또 5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매일 장모남녀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리뷰는 지금 이렇게 종목 하나 얘기하기에도 방송상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뷰는 제가 5시 공개 방송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매일 장 보는 남녀의 이창진. 네, 이창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